멋진 무대 선보여준 우리 시그니처에게 일단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혹시나 또 모르시는 분들 계실 수 있으니까 우리 팀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시그니처는 안녕하세요, 시그니처입니다. 그리고 여기 한 8,000분 정도가 계시는데 이런 기회가 또 앞으로 많겠지만 그래도 한 분 한 분 인사해 주시면 또 오래 기억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디서부터 갈까요? 예, 예. 팀에서 뭘 맡고 계시는지랑 이름이랑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저는 시그니처 채솔이고요. 팀에서 비주얼 맡고 있어요. 비주얼 채솔! 자, 비주얼 채솔 만나봤고요. 또 안녕하세요. 저는 팀에서 기술 같은 수상을 맡고 있는 시그니처 지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시그니처에서 메인 댄서와 메인 보컬을 맡고 있는 슬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시그니처 리드 댄서를 맡고 있는 강아지를 맡고 있는 세린입니다. 세린! 네, 안녕하세요. 이제만 먹고 자란 막내 시그니처 도희입니다. 반갑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한 분이 더 계신 걸로 들었거든요. 맞아요. 벨씨인가요? 네. 벨씨는 어디 가셨어요? 무슨 일 있으실까요? 벨씨는 전화가 들어오셨나요? 어디 계세요? 지금 이제 다른 공지서 프로그램에 나오고 있는데요. 네. SBS의 유니버스 티켓이라고 지금 아직 방송은 안 됐는데 이제 11월에 첫 방송을 할 예정인데 홍보를 한참 진행되고 있어요. 예, 지금 현주라고 있거든요. 현주? 네, 거기에 투표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에이, 박수 부탁드릴게요. 또 벨이 우승할 수 있기를 바라보면서. 아니, 그나저나, 이제 어쩌면 이 무대가 여기서 처음 보신 분들께서는 시그니처라는 팀의 전설의 시작을 함께 하는 걸 수도 있잖아요. 예. 앞으로 어떤 걸그룹으로 기억되고 싶으신지 여쭤볼게요. 누가 대표로 말씀하실까요? 예. 가요계의 시그니처가 되고자. 팀명인데요. 네. 긍정적인 에너지를 여러분들께 드리는 팀이 되고 싶습니다. 아, 긍정적인 에너지. 네, 이미 주시고 계신 것 같은데 이렇게 활동하는 데 있어서 우리 여섯 분에게 원동력이 되는 거.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무대에 설 때 이렇게 힘이 난다 하는 게 있으실까요? 일단은 항상 이렇게 봐주시는 저희 사인팬, 저희 팬분들의 사랑이 시그니처의 가장 큰 원동력입니다. 자, 팬네임이 사인팬? 네, 사인팬. 사인팬? 네. 왜 사인팬이에요? 저희 시그니처가 서명, 이런 사인 뜻이잖아요. 그렇죠. 팬들은 사인팬! 자, 우리 사인팬분들, 세이 소리 질러! 네, 시그니처를 영원히 사랑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자, 또 요즘에는 우리 걸그룹 가수분들이 센스가 어마어마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자리를 또 빛내주시기 위해서 요즘에 또 이제 NNC, 유엔이잖아요. 갑자기 좀 부탁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당연하죠. 자, 좋아요. 나 자신 있다 하시는 분. 기다려볼게요. 세린인가요? 세린인가요? 그래요. 자, 단어를. 정리인데 팀장님이 진로로. 네? 왜요? 예, 다시 못했어요? 아, 참이 귀엽다. 그럼 일단 준비된 걸 먼저 하고 참이세요. 자, 다 같이 운영을 띄워주세요. 하나. NNC 준비하신 분 있어요? 안 시키면 또 서운하니까. 있어요? 준비하신 분? 없지만 해야죠. 네. 없지만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김에 장성규로 한번 가볼게요. 와, 알겠습니다. 영광이고 차민셀 진로 뭘로 갈까요? 장성규로 해야죠. 장성규로? 네. 자, 다 같이 하나 둘 셋. 장성규 선배님을 만나는 일이 왔네요. 오, 기발 좋다.
같지 않았는데. 아, 아, 기분 좋아라. 감사드리고요. 자, 이제 또 노래를 준비해 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많이 하시고. 네, 많이 더우실 텐데 이렇게 자리 지켜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희 시그니처가 이번에 네 번째 미니 앨범으로 컴백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많이 찾아봐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네, 시그니처 노래 많이 검색해 주시고 과일 차트에서 많이 들어주시고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시그니처의 승승장구를 위해서 여러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시그니처 무대 바로 갑니다. Let's go! 혹시 같이 찍어주실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청춘한 페이지를 한 자리 더 오시다. 지금 올라오고 있어. 와! 저희 꿈은 빠지실로 기대해요. 또 이슬 페스티벌이라고 이렇게 창의술을 준비해 주셨는데 같이 마셔봐야겠다 여러분. 이거 지금 한 잔씩 들고 같이 찍어볼까요? 아, 좋아요. 자작하면 안 돼요. 맞아요. 빨리 빨리 해요. 시간이 없어요 저희가. 넘겨. 맞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준비해 주실 수 있나요? 없나요? 포인트 없나요? 없어요. 아니야. 유명하신 분들 계세요? 아, 더 없죠. 어디? 아, 뭐예요? 마이머로. 마이머로. 세트댕이. 저희 같이 찍어볼까요? 네. 여러분 자세는 저희가 시그니처 포즈가 있거든요.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여러분들? 저희 시그니처 포즈요? 네. 아, 저희가 인사하는 게 시그니처 포즈 이거거든요? 그래서 C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이 보시는 거 이게 C예요. 맞아요. C라고 안 보이셔도 C라고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포즈를 해서 같이 사진을 찍어볼까 하는데요. 한번 찍어볼까요? 네. 좋아요. 감사합니다. 찍어보신다. 찍어볼게요. 하나, 둘, 셋. 시그니처. 감사합니다. 네, 한 번 더. 하나, 둘, 셋. 진짜. 감사합니다. 여러분 시그니처 많이 사랑 부탁드려요. 네, 불러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여기 창의자 역사가 수컷이 캐릭터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수컷이 캐릭터 되게 좋아해요. 여기 약간 안경실지도 있겠는데. 제가 포스터를 보면 다 사진을 찍는 게 약간 병이 있어요. 맞아요. 제가 사진을 열심히 찍었거든요. 그래서 파워스터가 다 나왔어요. 그래서 너무 좋아요. 여러분도 이 슬라이브가 끝나고 이 두꺼비에 많이 가지고 너무 귀엽잖아요. 저도 이런 사진 찍었는데 저희 기회에 맞춰가지고 많이 찍어서 올려주세요. 두꺼비와 함께. 아, 네. 그리고 저희가 오늘 이 슬라이브 캐스팅을 온다고 해서 포인트를 넣었는데 어때요? 감사합니다. 네. 아, 그리고 이제 제가 어렸을 때 정말 좋아하는 선생님들이 출연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아, 그리고 뒤에는 저의 친한의 자랑스러운 선생님, 유라 선배님의 무대를 받아주세요. 남은 무대를 정말 재미있게 즐겨주시고, 저희 시그니처 남은 무대를 재미있게 즐겨주세요. 와! 네, 오늘 여러분들 앞에서 무대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항상 건강 챙기시고요. 과한 운동은 건강에 해롭지만 굵은 운동은 정신건강 좋다고 들었습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 챙기시고 더운데 오늘도 정말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앞서 말했듯 저희가 이틀 전에 컴백을 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신나게 나와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제일 먼저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되었어요. 여러분. 여기 저기 피크닉 하고 계신 분들도 잘 보이시나요 저희가? 좋겠어요. 그럼 제목은 안녕 인사해. 아, 그게 돼요. 여러분 여름날의 청춘을 담은
하니까 많이 많이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다 같이 한번 짜볼까요? 여러분들도 있으시면 해주세요. 네, 마이스로도 쳐야 돼요. 저희가 렛츠 팝 시간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같이 쳐! 쳐! 쳐!